예, 정치마스다. 오늘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좀 시작할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늘 주목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는데요. 어, 모두 발언에서 김전 총리가 당내외 걱정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라고 했고 이후에 이제 비공개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전에도 영화 길 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도 만났죠. 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한 재연이 오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오늘 만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전직 총리, 정세균, 균부겸 총리가 혹시 함께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의 분열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부겸 총리 또 경우에 따라서 정세균 총리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네. 여하튼 문제를 당내에서 풀려고 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이낙연 대표와 함께 탈당하는 인원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뭐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는 의미가 없는 거고 쓴 소리를 직접 듣고 또그 제안에 대해서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변화를 보여야만 의미 있는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당내 의원들의 제안에 응하는. 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보셨어요? 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신당을 초기에 이제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그렇게 신당이 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 어, 민주당이 수도권 박빙성부에서 지게 만드는 데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막기 위해서 첫째, 그, 해결해야 될 것이 전직 두 총리께서 이 이낙연, 어, 총, 전 총리와 같이 하는 것. 예. 그거를 막아야 되고, 어,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당내에서 또 신당으로 나가는 흐름을 또 차단해야 되고, 당 밖에서도 그 이낙연 신당을 중심으로 이제 뭉치는 걸또 차단해야 되고, 또 최근에 여론이 신당에 대해서 도 부정적인 것, 그런 것, 들도 또 이제, 그, 좀, 막, 감안이 됐을 것 같고요. 예.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낙, 저, 이재명 민주당이, 자기가 몸담아온, 평생 몸담아온 민주당은 정통 민주공당인데, 이재명 민주당은 이게 비민주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이 쪽으로 가는 그런 이재명 사당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문제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신당을 통해서 그걸 대체할 수는 없고 또 본인도 어떻게든 정치에서 물러나 있는데 네. 괜히 들어와서 손에 흙 묻혀 가지고 신당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저희 당 야당 분열에 일조했다는 비난만 뒤집어쓸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자기가 바라보는 민주당의 그런 비민주 최근의 비민주성 사당화 또 전체주의적 성향 이런 걸이제 재연을 하고 고문을 하고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 그쪽 정치 세력도 같이 안아가지고 어, 통합해서 혁신해서 가도록 그렇게 근의를 하려고 만난 예.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이게 정세균 전 총리나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쪽의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뭐 그게 명확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모양새 이런 것도 나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떤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양쪽이 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낙연 대표를 따라가는 현역 의원이 없는 것 같고 또 당내에 아, 어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의 반응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나라는 좀 소극적인 태도도 보이거든요. 음. 또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만나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본인이 그냥 협조하는 예.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뭔가 요구사항을 제시를 명시적으로는 안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일종의 뭐 비대위든 아니면 뭐 공동 선대위든 뭔가 변화한다라는 약속을 해야 만날 것처럼 예.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계셔갖고 네. 사실 모임이 잘안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당내에서는 모르겠고 세부적인 당사자들의 입장은 모르겠고 여하튼 지금 어떻게든 두 사람이 만나서. 아 그래도 분열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원규 의원이 방금 전에 그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이전 대표의 말을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내에서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가 나와 있고 네. 아직까지는 지도부에서 대답이 없습니다만은 그 비대위가 민주당의 획기적 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네. 그 입장은 유효합니다. 예, 어쩌면 신당 창당의 의지를 접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는 이낙연 전 대표를 생각하면은 지금 평생에 해보지 못한 어 절체절명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분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유능하시고 또 실패를 모르고 완벽주의자고 그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 제가 추측하는 이분의 고민은 어쩌면 회군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백기투항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신당 장당을 접고. 예. 백군 또는 백기통항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굴욕적인 어, 결론을 놓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최근에까지만 하더라도 어, 신당에 대해서 뭐, 어, 원내 일당 가능성, 희망 뭐 이런 이야기까지할 정도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네. 어, 그런 방향으로 몰아갔는데 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삽 시간에 이게 어, 입지가 좁아들고. 어, 신당이 그 희망이 확 그냥 축소돼 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돌아오는 것도 어, 명분도 있어야 되고 실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측으로부터 쉽게 주어질 전망도 안, 보이, 안 보여서 예 어, 그런 고민이 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낙연 총리는 굉장히 신중한 분이고 매사를 다 두드려 보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는 분인데, 그래서 신당하겠다고 그러길래 준비 다된 걸로 생각했는데, 예. 심지어 가장 측근인 그 윤영찬 의원조차도 너무 서두르시는것 같다 하고 동참을 안 하는 걸 보고서, 어, 이게 뭐지? 이게 평소 이낙연 대표의 모습이 아닌데, 음.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본인도 많이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어, 여유가 없어지신 건가 아.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다 예. 이런 표현을 하신 거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어, 근데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게 예. 이제 공동 비대위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통합 비대위? 네. 그 얘기는 당대표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제안이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총선이 패배한다라는 뭐 명확한 예측이 있다라든지 그런 특산 상황이 없으면 본인이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울 거고. 그런데 예. 또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못 이긴다 민주당이. 네. 또 본인은 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간극이 좀 큰데요. 그래서 누군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음. 당의 중진들이나 아니면 전직 두 총리분들이 그런 요구 사항들을 서로 조율하고 탈당 없이. 당, 민주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노력을 하시는 중진이 지금 없습니다. 예. 2016년에 국민의당이 분당될 때는 제가 알기로 중진들이 중앙 중간에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수용을 했고 또 탈당하려는 안철수 대표 집까지 찾아가고 이런 노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을 했는데. 예. 지금 당이 좀 아니한 게 아닌가. 음. 어, 당시에 정도의 노력도 지금 안한 상태에서 예. 그냥 뭐 탈당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들만 뭐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게 예. 이낙연 대표를 설득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인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낙연 대표도 나름 뭐제고할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 뭐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중진과 두 분의 전 총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초선 의원들은 뭐 중지는 말씀하셨는데 초선 의원들은 어쨌든 창당을 중지해 달라라는 호소문을 서명 돌리고 그랬잖아요. 뭐다 찬성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뭐 그런 내용들의 뭐~ 서명을 하셨죠 많은 예, 분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예. 그니까 러 초선 중지는 그렇다 치고 나서는 응. 사람이 없다 치고 응. 초선에도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으로 좀 가, 아니, 가, 가까운 분들은 그래도 예.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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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가까운 분들은 뭐~ 그렇게 나가면 나부터 가서 방해하겠다 뭐~ 이런 협박도 하고 어.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아끼니까 탈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예. 중재 역할들은 또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또 이낙연 대표님이랑 너무 가까운 분들은 또 이재명 당대표랑 안 갔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개파적 성격이 좀 덜한 이런 당내 중진들, 민주당의 중진들 많거든요. 음. 저희가 2020년에 많이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 때인데 약간 뒤에서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음. 이낙연 대표가 나가도 큰 피해가 없겠지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아서 음. 저는 아쉽고 뭐 평소에 당 내부에서 그런 요구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특별히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창당을 접고 당으로 돌아오게끔 하려면 그렇게 설득이 되려면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명분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 당 대표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천관리위원장, 내지는 뭐 선거대책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런 직책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세 분의 전직 총리들이 있으니까 이낙연 대표한테 막 단독으로 맡길 수는 당연히 없는 거겠죠. 예.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 예. 뭐 이런 세 분들이 어 역할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간다면 당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어 음. 선거는 같이 치르는 이런 모양새가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뭐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랑 논의해 본건 아닌데 예, 예. 그냥 무조건 서로 요구 사항이 대표에서 물러나라 못 물러나겠다 이러면 아무런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여당하고 대화 타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음. 당내에서 선배 정치인들끼리 전혀 협상할 노력을 안 보이고 있으니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에 이어서 2 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총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쨌든 어, 창당을 그만두고 이제 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데, 어, 본인이 그 통합에 대해서나 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배려에 적극적이면은, 네. 어, 전직 총리를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이 이렇게 그, 어, 만약에 그쪽에 힘을 실어가지고, 이낙연 대표 힘이 신당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네. 높아지는 대로 또 세계 끊어 안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예, 예. 전직 총리가 신당에 참여 안 하고, 이재명 체제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낙연 신당의 이제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좀기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대로 또 이제 끌어 안을 소지가 되는데, 예. 마인드가 그 마인드가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다. 좀 전에 우리 그 김한규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제 살짝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꾸로 되어 있으면은 뭐그두 총리가 신당에 힘을 실어서 그건 잘 나면 잘 나가는 대로 네. 또 그쪽에서 발을 빼서 그쪽에 힘이 그 위축되면 위축되는 대로 그냥 위축되면 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버리고 뭐잘 나가면 또뭐또 뭐또 다른 이유로 해서 또뭐 그쪽에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될 텐데 그 이재명 대표 그 동안의 마인드를 보면은 그렇게 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폭넓게 오픈해서 포용적으로 통합 지향하면서 이렇게 풀어갈 그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두 분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낙연 신당 그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예. 원리의 신당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저희 당에도 이재명,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그저께 그, 원회 당협위원장하고 현역의원 그연석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 아, 저, 그 전에 참, 그, 저, 의원, 여원총회때 이야기한 건데, 네. 대, 그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자로 탈당한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탈당하고 싶어가지고, 또는 신당에 희망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당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입지가 보장이 되고, 이 당에서 자기 미래가 있다고 보이면, 자기는 전혀 안날 걸로 본다. 이제 그, 이낙연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네. 신당이 어려운데, 지금은 여건이 더 어려워졌죠. 뭐, 같이 하려고 기대했던 분들도 빼는 상황이고, 또 당내에서, 당연히 같이 나와서 도와줘야 될친낙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지금, 뭐, 안, 같이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예. 여론도 나빠지고, 특히 호남을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 호남 여론도 부정적이고 그러면은 시도하기가 어렵죠. 네, 김의겸 님원도 거의 같은 생각이실까요? 어 그런데 저는 가능성은 여전히 꽤 있다고 오히려 아, 50%보다 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요? 50%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이 감정적인 골리 너무 깊어요. 제가 볼때 음.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볼 때는 당내에서 본인의 지금 역할을 찾기가 어렵고 또 많은 정치인 내지 또 다수의 당원들이 본인에게 대해서 뭐 그동안 했던 행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뭐좀 실망을 하고 예. 또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내년 총선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당이 운영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확고하다라는 예. 얘기를 좀 가까운 분들한테 최근에 들었는데 어. 이제 그러다 보니. 탈당하겠다라는 계획은 있고 그 전부터 이제 원외 정치인들이 당을 좀 준비했던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을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예상보다 반응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민주당이 2016년 국민의당 분당에 교훈이 있어서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설사 불만이 있는 분들이라도 네. 탈당을 한 이낙연 대표를 따라서. 그 당의 후보자를 뽑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인데 호남의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잠깐 멈칫하고 멈춧, 계신 걸 뿐이지 제가 봤을 때 여전히 가능성은 되게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좀더 적극적으로 잡을 노력을 해야 된다. 비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설득을 하는 게 민주당 후보인 저로서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아,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구속수감 됐습니다. 어, 민주당은 일단, 송전 대표가 이미 탈당한 개인이고 공식 입장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관련돼서는 그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하셔서 개인의 몸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개별 의원에 관련되어서도 아시다시피 그 이름들만 지금 거론되었지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공정과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식 입장이 없다 이 말이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얼마 전까진 제가 저 원내대변인 자리 에 앉아 있었으니까 예, 예.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공식적으로야 뭐할 말이 없고 피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의원들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전직 당대표가 구속이 됐고, 개인적인 비리라기보다는 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있었다라는 거를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유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부당한 수사라고 얘기하기에는 법원의 영장발부로 저희들의 주장에 힘이 약해졌죠. 저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물론 아직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뭐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당연히 검찰은 총선까지 여러분들을 연달아서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고, 또그 과정에서 나름 뭐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할 거고, 그러면 갈수록 이게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당에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지금도 당이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정보가 모아진 다음에 한 번에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연루된 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별 의원들의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여기까지 문제다, 여기까지 사과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다시 말을 주워 담는 과정이 아, 생길까 봐 예.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당에서는 설마 영장이 발부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 아직은 그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어~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언젠가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밖에 없다 아니 당 지도부에서 하셨습니다. 안 하고 싶지만 네. 출마하는 의원들이 네. 유권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계속 받는데 도저히 현장에서 못 견딜 겁니다. 그러면 음. 당연히 당에다가 그런 걸 요구할 거고요. 연류된 분들이 여러분 있고 그분에서 그분 중에도 사실인 분 아닌 분이 있을 텐데 예. 지금 253개 지역구 후보자들 전부 다 너도 연류된 거 아니냐,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텐데 저희도 뭐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당에다가 좀좀더 명확한 입장 그리고 네.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세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음, 민주당으로서는 뭐 송영길 전 대표하고 선을 끊는다든지 또는 꼬리 자리를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 머릿 속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문제죠. 평생을 민주당에 몸담아왔고 직전에 당 대표였고.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런 사건이 생기면 민주당에서 출당을 한다든지 또 스스로 탈당을 한다든지 그런 의원들이 있었지만 내내 민주당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걸다 봐왔고 민주당 당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다 봐왔고 예. 또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완교 의원님 말씀도 있지만 어 지금 혐의에 올라와 있는 20여 명의 의원들이 다그 현역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사건이 계속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아무리 탈당하고 뭐 당원이 아니라 그래도 당 대표가 사실 그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그런 될 수밖에 없고 또그 행위가 저질렀던 시기가 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대표로 도전할 때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그 그,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봄 영화만 가지고도 끌고 와가지고, 예. 사실은 전두환 정권하고 우리하고 벌써 이제 40년 세월이 있고, 그 사이에 같이 놓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 당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 자체도 완전히 다른데, 그걸 다맨맨 그 밑에 끌어와가지고, 우리 당이 그 주체인 것처럼, 그거하고 같은 당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흠집을 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40년 지난 것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당을 흠집 내면서, 직전에 당대표였던 사람을 자른다. 그것도 저는 앞뒤 안 맞고, 그거는 여론의 상식에 먹혀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행토라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특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일정한 책임 이슈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국민의 이런 도덕이 정서나 이런 정의감에 맞게 제대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은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반이 넘게 지나서요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정치 참여 의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발언이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맡기에는 정치 경력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이다, 출사표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도 혹시 같은 생각이실까요? 뭐꼭 이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점에 한동훈 장관, 시국을 바라보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생각을 보면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어, 당연히 그 정권의 명운 또 본인이 이 모셨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 판단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 힘이 이, 또 지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몸담아서 그동안 해왔던 일조차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이렇게 폄훼될수 있다는 라거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장관이 대선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패배하면은 다음 3년 뒤에 대선 도전 가도가 굉장히 험난하고 가능성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 이 시기에 국민의 힘이 선거에서 이기는데 민심을 모으는데 또 대표를 돕는데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걸로 보고요. 음. 어, 또 최근에 그, 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본인의 좀 전에 그 인용돼 있는 그 포함해서 어, 발언들을 보면은 어, 선거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한다면은 당내의 색깔은 비대위원장하고 아,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정도인데 예. 그 중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더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신동훈 장관은 MBTI가 제일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항상 계획성이 <laughs> 아주 투철한 분인 것 같은데요. 저런 발언 다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루신의 이야기를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게 루신의 이야기였다라는 것도 기자들 통해서 쭉 나온 거 보면 네. 아마 법무부 통해서 기자들한테 배경까지 설명을 쭉 해주신 것 같은데 음.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뭐뭐 뭐 처음에는 다 정치인 아니었는데 누구나 다 정치의 시작은 있다. 뭐 본의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다 같이 같이 걸어가면 된다. 어, 옥립으로 해달라. 만장일치, 거의 분위기로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몸을 사리는 거다. 나는 몸을 사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PR까지 들어간 거고. 예. 뭐 완벽한 출사표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실까요? 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 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다. 아,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인자이다라는 한계를 지적하는 말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한 장관이 진짜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할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우리 당 주변 정부 주변에서 제가 그냥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께 가장 아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대통령이 부담없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설적으로 또 쓴소리나 고온도 잘 편하게 하는 분 제가 아는 분두 분이에요 김한길 통합위원장하고 한동훈 장관 뭐더 있을 수도 있지만 아 쓴소리도 한 걸로 예. 알고 계십니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마음이 마음이 얼마든지 대통령께서 예. 이게 좀 불쾌하지 않게. 즉 편하게 어... 믿기 때문에 두분다 믿고 그분들의 논리가 옳기 때문에 편하게 듣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비대위원장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이슈가 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뭐그 전에 지도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을 제대로 대변을 못했다 대변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좀 풀릴 텐데 대변하는 걸못 보고 계속 이렇게 그 민심을 뭉갠다고 보니까 답답하다 그리고 당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예. 그렇게 됐던 거라서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공적으로 대통령께 어떻게 민심을 전할 수 있으며 예. 또 대, 민심을 대변해서 선소리나 지근이나 고언을 할수 있느냐는 그 문제인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게 심지어 뭐 대통령과 이쪽이 약속 대련을 해도 내가 이렇게 민심을 이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감정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드리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만 약속 대리이라는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재미없고 실감나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번치가 생각보다 세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 이거 감정이 실렸는데 역대 당 지도부가 이 민심을 민심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예. 또그 직근을 그경계로 해야 되는지라는 걸 알면서도 못 했던 이유가 그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조그마한이 균열만 생겨도 언론이나 여론은 그걸 이제 당정 갈등으로 보게 되고 심하면 권력 투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어려운, 그 어려운 일을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장관이 할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거든요. 그건, 그게 이제 저희 당에서 예. 한동훈 장관을 모셔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이 없는데 어떤 역할을 드려야 되느냐를 가지고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비대 음. 선대위원장을 맡겨 되는 게 낫다고 주장했는데 을 그게 아마 아마 2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선대위원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다수가 그런 지점을 걱정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김기현 대표도 평생을 정치에 온분이고뭐 당대표, 원내대표, 뭐 정치위 의장 뭐 일산 시장까지 다한 분도. 그거 마음에서도 못해낸 거거든요. 민심이 자기에게 역, 하는 게 역할이 뭐고 대통령께 뭐라고 말씀드리,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도 잘 못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정치가, 정치 과정이, 그 선거 과정이 밖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들어와 보면은 너무 힘들고 특히 이 시기는 총선 때까지는 정당이 가장 시끄럽고 가장 갈등 요인이 많고 분란이 많을 때인데. 예. 그거를 해결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시라도 우리 비대위원장 왔다가 상처받게 되면은 선거에도 오히려 그, 그 도움을 못 받게 될까봐서 음. 염려해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한동훈 장관의 말을 보셨어요? 충원은 여거이, 양약은 고오구다. 음. 충원은 귀에 거슬릴 밖에 없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무슨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이거는 뭐 사실 그 당의 문제고 그 당의 결정이긴 한데 이 본인이 맹종한 적이 없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맹종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는 건데, 자기는 예.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은 네. 분명 히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운영 방식을 따랐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의 것들은 옳고 그름에서 자기는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고, 실제로 국회에서 한 번도 야당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문제를 일부 시인하거나 저희 비판에 공감하는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항상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셨고, 어 예.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음. 어, 자기는 맹종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없어서 따르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각을 세울 이유도 없고. 저는 약속 대련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음. 예. 그래서 저는 뭐이맹종한다 말이 맹종한 적이 없다라는 걸뭐 멋있게 포장하는 언론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소위 보호하는 그런 말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당정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외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대위원장인 것 같아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 부분은 저는 뭐 부정적인데 네. 좀 지켜보시죠. 그 맨주한 접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환교 의원의 오늘 해석도 어쩌면 여기에 추가가 되는. 네. 예. 그래서 또 언론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만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을 몰카 공작이다라고 규정한 게 눈에 띄죠.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했고요. 특권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수사 상황을 중계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 선전 선동하기에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또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의도 문법이죠. 음.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예. 물타기 전략이고. 또 절차적인 이유로 본질을 가리는 발언. 제가 봤을 때저 정치권에 얼마 안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이 훨씬 여의도 문법에 저보다 능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으로서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검법 관련해서 막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내용이지 하고 들어봤더니 뭐 절차적인 이슈입니다. 수사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도 아니 브리핑하는 게 문제다. 그다음에 원외 정당들이 특검 후보를 한명 추천하는 게 문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런 부분이라면 4월달에 법안이 제출됐을 때 여야가 협의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저는 뭐그 비판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상당수가 동의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겠다라는 거는. 음. 아, 그거는 뭐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총선 시점에 맞춰가지고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4월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라는 그렇죠. 걸로 4월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4월에 법안이 제출돼 4월 28일날 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졌는데 예. 저는 그 4월 27일이군요. 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했으면 이미 수사를 끝났습니다. 왜? 법에 수사 기간은 70일밖에 안 됩니다. 예. 대통령이 동의해야 30일이 연장하는 건데 대통령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준비 기간 20일까지 포함해서 3개월이면 다 끝날 일이었다. 그러면 추워지기 전에 가을에 다 끝났을 일인데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아서 응하지 않아서 총선 앞에까지 와서 마지막 시점이 됐는데. 어 이거는 본인들이 뭐 한정 한정관이야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당이 네. 동의하지 않아서 있었던 문제를 이제 와서 총선 때문에 어그 전에는 못 하겠다 어 라는 거는 전혀 정말 여의도 문법으로 어좀 쟁점을 가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말 어떻게 보셨어요? 악법이죠. 악법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인 악법이죠. 음. 한동훈 장관의 평가, 이 법에 대한 평가에 제가 4분의 3은 동의하지만 4분의 1은 동의 못합니다. 네. 첫째, 제가 생각하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는 것은 특검 제도라는 것은 특정 정당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도록 헌법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명확하게 선거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의도가 분명한 것이고 어떤 의원님 아예뭐 대놓고 이제 TV 토론에서 이래도 우리한테 도움되고 선거에 도움되고 뭐 받아들여도 선거에 도움되고 뭐 거부해도 선거에 도움 된다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니까 그다음에는 특검은 국회가 임명하는 것이지 특정 정파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뭐 야당에게 임명을 권 준다든지 또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당이 동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합의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그냥 자기 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국회의 사가 국회의 결정이 아니고 특정 정당의 결정인 것이고 그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음. 내용, 그, 그 특검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또 검찰 수사도 그렇지만 결정적인 거는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틀어가지고 내용상으로, 이게, 내용상으로는 이게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처분된 것을 선거 앞두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헌법적 그런 결함이 다 지유된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 요건이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게 수사 작성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 측면에서서는 한동훈 장관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헌법적인 결함이 다 지휘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은 안 되는 거죠. 혐의가 없는데 사건을 그 특검을 어, 출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 나열한 것들이 다 어쨌든 반대 입장들이 있고 저기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따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악법이다라는 걸 밝힌 예. 이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은 특검에 대해서는 가면 안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당론을 그대로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이 법은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 수호인데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은 당연히 있을 수도 안 되고 오면 거부해야 되고 이런 법을 만약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뭐이 법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헌법이 구조라는 게 제도라는 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이 어쩌면 총선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예.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그, 런데한 장관은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뭐 이게 해석이지만. 예. 제가 왜이 질문을 드렸냐면 해석, 예. 해석이지만 예. 한 장관은 그게 치유가 되면은 선거에 이용할 수 없는 4월 이후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여러 언론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본인 실제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4월 그렇습니다. 이후라도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치유가 첫째는 치유가 돼야 돼. 헌법적인 결함들이 치유가 돼야 되지만 두번또그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사건의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 새로운 결정적인 혐의가 있어야 돼. 위법에 음.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국회로 넘어오면 제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이게 법안로 통과가 되는 건데. 예. 그럼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라고 한다면 예.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 놓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달라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 안 맞겠죠. 본인들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한테 우리 뜻대로 뭐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 달라고 할, 할 테니까. 저는 예. 뭐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든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국민의힘에서 뭐 그런 식으로 여론을 받아들여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다. 저는 뭐 지금까지 당정 관계를 볼땐 전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한 가지만 아까 뭐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예전에 드루킹 특검을 했는데 그것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국회에서 그 수사를 못 믿어서 특검을 가자고 했던 거고 원래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 기관의 수사 자체를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검사 검찰이라고 해서 탈탈 털어서. 아무런 저~ 뭐~ 재수사의 여지가 없이 했다 뭐~ 이거 자체도 그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는 뭐~ 정말 특검을 해서 하나도 확인하지 못하면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자체가 비난을 받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 있으면 특검을 해도 된다 저는 김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자기가 볼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여당 내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다라는 말과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면 하안 된다 이런 여론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한 장관이 입장을 밝혀 나갈지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